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제 인생. 이게 원래 스팀 다림인데 지금 거의 옷걸이로 쓰고 있어요. 아, 요즘에 얼굴에 뾰루지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요. 저번에 엘리자베스 아덴에서 선물해주신 립스틱. 선크림을 먼저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네이처 리퍼블릭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선크림인데 원래 이 제품 출시하기 전에 어딨지? 저한테 사전 테스트로 요 샘플을 한번 보내주셨어요. 그래갖고 저한테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안 좋은지 알려달라고 하셔갖고 제가 한 달 동안 사용을 하면서 저한테 너무 잘 맞는 제품이라서 빨리 출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출시가 돼갖고 저한테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요거 이름이 네이처 리퍼블릭 캘리포니아 알로에 보송 썬블럭. 알고 보니까 요거를 저한테만 보내주신 게 아니라 다른 유튜버분들한테도 보내주셔갖고 사전 테스트를 했는데 만족도가 97%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아, 이게 또 나만 좋았던 게 아니구나. 가끔 다른 선크림이 잘못 바르면 하얗게 가루 같은 게 막 일어나갖고 이렇게 우르르 떨어지는 그런 선크림 있거든요. 근데 요 제품이 그렇게 가루처럼 변해갖고 떨어지지가 않고 촉촉하면서도 뽀송뽀송하게 발리고 살짝 피부 톤 보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적외선까지 차단을 해주는 그런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약간 TMI로 말씀드리면 적외선이 피부 노화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하더라고요. 피부 톤 보정을 살짝 하고 싶을 때 사용을 하기도 하고 베이스 메이크업 용도로도 제가 사용을 하거든요. 나는 자연스러운 피부톤 보정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혹시 계신다면 남성분들이 사용을 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다고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얼마지? 무기자차 유목민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 마스크 끼시더라도 선크림은 네, 꼭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 비비크림은 여러분들이 정말 경악하시는 비비크림. 빨간 비비 아직도 왜 그걸 쓰고 계세요 하시는데 어떤 비비크림으로 갈아타야 될지 모르겠어요. 눈썹 그리기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괜찮아, 어차피 앞머리로 덮으면 되니까. 제가 화장 중에서도 정말 좋아하는 게 뭐냐면 볼터치. 볼터치가 없으면 얼굴이 뭔가 허전해 보이더라고요. 아이라이너를 거의 다 써가다 보니까 이렇게 그려지다 말다 그려지다 말다 이렇게 되네요. 빨리 아이라이너를 새로 사러 가야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다나에서 산 고데기인데 약간 스킬을 좀 터득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 바깥으로 말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일단 빨리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도 뭐 나쁘지 않더라고요. 와, 이렇게 햇빛을 보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맨날 집에 꽁박혀갖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제가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왔는데요. 이 짐은 바로 구찌. 이 구찌 가방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제 인생 첫 명품 가방. 오늘 제 인생 첫 명품 가방을 판매하러 가는 날입니다. 제가 친오빠한테 생일 선물로 바야흐로 한 3년 전에 받았던 가방인데 오빠 미안. 저랑은 무드가 너무 맞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걸 착용한 거는 두 번인가 밖에 없습니다. 3년 동안 두 번. 그래서 아, 이거는 팔아야겠다. 오늘 제가 갈 곳은 칸카스 백화점이라는 곳에 갈 건데 아시아에서 최대 규모의 뭐 명품 중고, 아 뭐라고 했더라, 인터넷에서 봤는데 아무튼 엄청나게 큰 규모의 명품 중고 매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가방이 과연 얼마를 받을지는, 너무 가격이 적게 나가면 안 팔려고요. 그냥 제가 갖고 있으려고요. 안녕 구찌. 거리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네요. 차도 없고. 오늘 하늘이 너무 밝아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요. 하늘 좀 보세요. 제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곳이 포스코 빌딩 있는 쪽인데 여기에 보시면 나무가 이렇게 쭈룩 있거든요.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여기 나무에다가 전구를 막 잔뜩 달아갖고 엄청 예쁘게 해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여길 지나가시게 된다면 그것도 한번 이렇게 보면서 아, 저번에 에서님이 말한 게 바로 요거구나 하면서 또 눈요기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걷다가 기운 다 빠질 것 같아요, 여러분. 가방이 너무 무거워. 아, 햇빛. 아, 더워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내가 갖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실패. 그냥 집에 두는 걸로. 아, 그게 자식한테 물려줘. 와, 많다. 가방 팔기는 실패했습니다. 다섯 배나 저렴한 가격을 불러왔고, 제가 팔 때는 다섯 배 저렴한데, 제가 판 걸 다시 살 때는 얼마야? 제가 파는 가격에 2.5배를 받는, 그냥 팔지 않고 왔습니다. 소매의 법칙이라고 그게? 마음이 아프네요. 저는 이제 공차에 이번에 새로운 신메뉴가 나왔다 그래갖고 그거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만난 친구가 디자이너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의 착장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베 마틴 로즈. 저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양말은 일부러 이 줄무늬 양말을 신으신 건가요? 네, 양말 맞춰야죠. 아, 양말 맞춰야 되는 거야? 패션 있는 양말 맞춰야죠. 양말도 맞춰야 되는 거야? 굉장히 신경 쓰고 나오셨네요, 나름? 신경 쓰고 나왔다기보다는 원래 항상 신경 쓰고 다녀요. 그리고 안경은 제가 먼저 샀어요. 반지는 뭔가요? 홍콩에 출장 갔다가 홍콩에서는 크로마츠가 싸요. 20% 정도 쌉니다. 세일을 안 해도. 홍콩 가면 크로마츠를 쓸어 오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제가 쇠 알러지가 있어서 은이나 금 아니면 착용을 못해요. 그지인데 몸은 또 귀하게 태어나가지고 싸구려를 못 차요. 이거 짭인가 할 때 제 몸에 갖다 대보면 돼요. 좋다. 나중에 한번 테스트해볼게. 구찌 벨트나 이런 거 왕바크, 쇠도골만 항상 배바지 해야 된다는 거. 뭐 지금 벨트도 했나요? 왕바크. 왕바크? 아, 왕박해. 왕박해. 그 벨트 쇠도 고른다고? 네, 쇠도 골만. 배바지 안 하면 쇠도 골만. 여러분, 코엑스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엑스에서 길을 찾기가 정말 힘든 것 같아. 아니, 갑자기 이게 밖에서 보였어, 이게? 아, 이뻐? 너가 봐주라고 내가 지금 보는 거잖아. 좀 괜찮은 거 같은데? 고민을 좀 해봐야겠다. 너가 평가를 해줘야지 괜찮을 것 같아. 내가 원래 좀 날티나는 게 잘 어울려. 너는 이렇게 눈 이쁠 것 같아. 이쁘다. 아, 진짜 예쁘다. 빈티지한 가공 같은 거 했어. 트렌디하게 잘 나온 거. 근데 한 컬러였으면 진짜 예뻤을 것 같아. 이것만 다른 컬러고 쉐입은 진짜 잘 나왔다. 43 사이즈네? 내 사이즈다. 신어볼까? 본인 사이즈보다 좀 더 크게 가야 될 것 같아. 만약에 생각보다 원래 새사슬 달린 게 항상 아파. 새사슬이 항상 좋아. 이런 신발이 이제 인싸들이 신는 신발. 진짜 신기 쉽지 않아. 되게 말랑말랑한 가죽을 써서 뒤에를 이렇게 되게 편안하게 신을 수 있게 넓다고. 아니면 아예 꾸게셨던가 뒤에 고무줄을 넣고 신어볼까? 뮬은 사이즈를 크게 가야 돼. 괜찮네. 가격이 29,000원. 29,000원? 진짜로? 와, 29,000원? 이거는 살만하다. 와, 진짜 살만하다. 리얼 살만하다. 또 이런 원단이 요새 되게 좋아. 텐셀끼가 들어있다 그러지? 되게 차르륵 떨어지는. 말라 보이고 카라도 크게 안 나왔잖아. 전체적으로 좀 말라 보이는. 근데 조금 체격이 있으신 분들이 이런 거 입으면 좀 답답해 보여. 카라가 되게 작고 좁게 나와서. 마른 친구들이 이런 거에다가 그냥 면바지 하나만 입어도 끝나지. 이것도 되게 예쁘다. 되게 괜찮은 거 같아. 니트를 짜임할 때부터 커팅으로 짜임을 해가지고 박음질이 없죠. 미니멀의 끝판을 보여줄 수 있는. 그냥 흰색 티셔츠에 요거 하나만 받쳐 입어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 근데 하나 주의해야 될 거는 목이 너무... 목이 좀 좁아서. 목이 좁아서 잘 사이즈를 최대한 큰 거를 사셔야 될 것 같은 느낌? 와서 입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치노 팬츠? 되게 깔끔하게 입을 수 있는. 이건 잘못 입으면 진짜 구리구리한. 잘 입어야지. 어디 거였지? 바라쿠타. 바라쿠타를 잘 입으시는 분들 이런 거를 입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 그 여자도 한번 보러 가면 안 될까? 그래서 이번 시즌 트렌드인 블루 컬러를 대다수로 뽑아서. 그러네. 되게 귀엽다. 잘 어울릴 것 같아. 트위드랑 같이 묻혀 있어서 이 보석 포인트가 안 과한 것 같아. 귀여워. 이쁘다. 이것도 이쁘다. 그 트위드 원단이 잘 나왔어. 안 싸구려야. 이 가방도 이쁜데? 난 이게 진짜 예쁜 것 같아. 옷 잘 입는 사람 입으면 진짜 예쁠 것 같아. 패턴 자체가 가오리로 나왔잖아. 그래서 입었을 때 세련되면서 귀여울 것 같아. 주머니도 일자로 안 박히고 약간 사선으로 박히고. 귀걸이 귀엽다. 너 스타일. 아니야, 근데 이거 난 이거 카라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들어. 어때? 매면 진짜 예쁠 것 같아. 얼마지? 59,000원. 여름에 잘 어울릴 것 같아? 헐. 진짜 예쁠 것 같아. 여름에 이거 포인트로 하나 입으면 진짜 예쁠 것 같아. 살까? 지금 룩에도 되게 괜찮아. 살까? 뭐든지 한번 생각을 하고 사야 되니까 진짜 괜찮은 것 같아. 일단 내려놓고. 사카이에서 이런 패턴을 잘 사용을 하지. 되게 사카이스럽다. 추천하진 않을게. 내 눈에만 예쁘고 디자이너의 눈으로.
그냥 이런 티셔츠나 이런 티셔츠 괜찮은 것 같아. 나는 얘가 마음에 들어. 오, 이거 신발 너무 예쁘다. 되게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집에 똑같은 거 한 20개쯤 나왔을 텐데. 어, 집에 얼마 전에 샀어. 어, 진짜 예쁘다 이거. 그치. 당근일까? 외국이니까 당근이겠지? 아, 근데 고추처럼 생겼다. 진짜 괜찮다. 자라는 옷도 괜찮은데 급하게 액세서리가 필요할 때는 자라를 딱 한 번 들리면 돼. 시즌에 트렌디한 건 다 있어. 근데 고추 다 팔렸어. 요새는 이중으로 레이어드를 해서 본인도 하고 있죠. 저는 3중이에요 오늘. 이렇게 3중 패턴이 되게 어렵게 나왔어요. 자라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패턴. 소재가 리플렉티브 소재거든. 굉장히 트렌디하지? 가방부터는 괜찮은데? 지퍼는 무광으로 딱 폐색을 딱 박아놔가지고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뭔가 나이키에서 나올 법한 그런 옷이야. 나이키에서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나이키랑 디자이너랑 콜라보했을 때 나오는 느낌? 밤에 안전하다. 차에 칠 일은 없어. 연두색도 있고. 난 이 색깔이 제일 예쁜 것 같아. 이게 제일 예쁜 것 같아. 갑자기 자라 외장 털기하고 있고. 내가 코트 트렌치가 하나 필요하다. 얘 이쁜데? 입문할 때 자라에서 사는 걸 되게 추천해 나는. 이렇게 사세요? 되게 오가닉한 룩이야. 베지터블한 맛이랄까? 채식주의 패션. 자라는 너무 예쁘다. 어울리기 쉽지 않아. 양쪽으로 스카프. 이거를 길잖아. 그래갖고 얘랑 얘랑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런 거 같아. 그지? 어. 이렇게 딱 묶어갖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 이쁠 것 같아. 아까 그 가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어떤 가방? 아까 그 투명색 가방? 괜찮다고 생각해. 되게 예뻐. 사도 된다고 생각해? 지금 당장? 왜냐면은 그게 만약에 디자이너 브랜드 국내에서 나왔다 그러면 적어도 20만원 했을 것 같아. 왜냐면 저게 공장에서 기계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손으로 일일이 붙여야 되거든.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만들었으면 20만원 이상은 들었을 것 같은데 자라라서 저 가격에 살 수 있는 것 같아. 근데 공차를 갔다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충동구매는 항상 좋지 않아. 우리 자라에서 몇 시간을 보낸 거지? 으아 하면서 그냥 빨려 들어갔어 여기. 이번에 공차 신메뉴가 4개가 나왔더라고요. 그 중에서 저는 망고 트로피컬 하트 크러쉬, 요거 이름이 뭐야? 요구르트 폼 주얼리 밀크티. 제가 평소에 공차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뭐 이렇게 씹어먹고 이런 거 좋아해. 이번 제품들이 공차에서 유명한 망고랑 요구르트 이런 걸 좀 강화해갖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갖고 제가 또 여기까지 친히 찾아왔습니다. 아 그리고 요거는 19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싸지 않나요? 1900원이 완전 빅빅 해자템? 그래갖고 요것도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컵을 산 이유가 뭐냐면 안에다가 차가운 음료수를 넣으면 컵 색깔이 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너무 신기할 것 같아갖고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 컬러가 두 개가 있는데 노란색이랑 하늘색이랑 있는데 뭔가 요 노란색이 좀 상콤상콤한 그런 느낌 들어서 일단 요걸로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거를 또 산 이유가 뭐냐면 음료수가 이렇게 하트로 들어가 있거든요. 요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것도 보려고 화장실 가서 텀블러 이거 씻어 갖고 왔어요. 오, 초록색으로 변하는데? 딱 여기 차가운 부분만 약간 연두색? 그럼 초록색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컬러가 잘 보이려나? 짜란. 되게 망고 맛 진하면서 새콤달콤한 맛? 너 것도 먹어보면 안 돼? 이거 먹어봐. 이거 맛있어. 그것도 맛있어? 오, 요거트 맛에 가까운데 되게 상큼한 맛? 맛있다. 그거 맛있지? 공차가 토핑이 있잖아요. 이 빨대가 되게 굵어갖고 토핑 먹기에 되게 최적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실은 가지고 나오면서 이렇게 한번 흔들어갖고 다 초록색이 됐는데 색깔이 변하는 게 너무 귀여워갖고 이거 여름에 딱 가지고 다니면서 먹으면 딱 완전 핵 인싸템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친구가 맛있는 식당에 예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먹어본 뭐 이태리 음식? 이태리 음식의 베스트 3 안에 드는 그런 식당이라고 하는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넌 뭐하던 맛있어? 난 이거. 어? 난 이거. 제가 아예 메뉴 자체를 예약을 해서 하나 오픈해드릴게요. 네. 이거 하나 추가해주시고요. 뭐를 먹는 건가요? 여기가 미슐랭 스타는 못 받았고 미슐랭 가이드에 올라갔는데 부첼리하우스라고 스테이크 파는 집이야. 스테이크가 맛이 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나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해. 이 정도 가격이면은 여기는 좀 생각이 다른 게 굽는 스타일이 뉴욕 스타일이라 그래야 되나? 깜짝 놀랄 거야.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스테이크가 있구나. 이제 브라따가 있어. 치즈 메뉴가 있는데 그걸 먹고 싶어서 왔어요. 스테이크보다. 근데 오늘 그게 품절이래. 공기의 디캠빙이라고 하거든?
근데 그게 골든타임이었어. 빵에 여생 마늘인데요. 그냥 가볍게 버터처럼 묻혀서 담아주세요. 토마토 안에 있는 과육을 짜서 소스처럼 사용하시는 겁니다. 소금이거든요. 소금 적당히 뿌려주시고요. 올리브오일은 좀 여유있게 넉넉하게 뿌려주세요. 오가닉한 맛 중엔 최고야. 빵도 굉장히 바삭하게 나오거든요. 맛있다. 입문하기 좋은 와인. 맛있다. 그치? 맛있다. 요런 데는 또 처음 진짜 오랜만에 오네. 사치스럽다, 네. 왜? 이 나머지 토마토는 버린 거네. 트러플 오일이 들어간 수란을 곁들인 감자튀김. 찢어서 먹는 거지. 요거는 아마 살라미일 것 같아. 맛있지? 맛있어. 맛있어요. 10만 미리 축하할 땐 내가 사줬으니까. 내가 살게. 아니야, 이미 결제가 돼있어. 내가 살게. 아니, 여긴 예약할 때 결제하는 데라서 결제를 한 거야. 내가 먹고 싶어서 온 거야. 친구가 예약할 때 결제했대요. 제가 살려고 했는데. 주고받는 거지. 이번에 내가 여기 왔으니까 다음에는 요거보다 조금 더 괜찮은. 다음엔 요거보다 조금 더 비싼 대로 이제 내가 사는 거야? 그 다음에는 내가 조금 더 비싼. 그 다음에는 네가 조금 더 비싼 데인데 이제 그 이상은 없어. 내가 알기로. 아, 여기 얼마인데? 싸. 얼마? 추가 메뉴 안 시키면 2인에 16만 원이라고 하네요. 디너의 와인 코스. 괜찮은데? 진짜 괜찮아. 16만 원에 여자의 마음을 얻을 수 있어. 진짜. 16만 원에 여자의 마음을 얻을 수 있어. 맛동명에서 이 사람 되게 맛있는 음식점을 잘 데리고 다니는 사람은 99%가 좀 세심한 편이야. 여자들이 느끼기에 이 사람 되게, 그리고 분위기 좋은 곳에 와서 뭔가 호감도 딸 수 있고 그리고 되게 세심한 모습도 보여줄 수 있는데 자연스럽게 술 같지만 술 같지 않은 와인까지 곁들이잖아. 잠깐만, 이거 니 뭔가 사기꾼같이 나오지 않아? 원래 이런 빠삭한 사람이 연애 잘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남자친구랑 이런 와봐. 되게 좋아할 거야. 이 접시도 대표 나오는 거야. 요거는 이제 감자 퓨레. 아스파라거스. 아스파라거스 아주 맛있게 생겼죠? 소금을 아주 살짝 찍어서 먹어봐. 맛있어. 퓨레 이 겉에만 토치로 한 번 더 구워서 불맛이 살아있는 퓨레라고 해야 되나? 퓨레를 살짝 얹어가지고. 이 순서가 소금 찍어 먹고 이 소스 다음에 퓨레를 먹었을 때 극한의 맛이 나와. 한번 먹어봐. 뭔 말인지 알겠지? 맛있죠? 콘텐츠 하나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 바게스터의 미슐랭기행. 미슐랭기행? 좋은데? 나 맛 표현 잘 못하는데? 살치를 먹어보고 표현을 해보겠어. 난 부드러운 거 좋아해. 요거는 딱 포크를 넣는 것도 느낌이 쑥 하면서 들어가. 겉에는 바삭바삭하고 안에는 되게 촉촉하면서 간이 다 돼 있는데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 고기에서 우유 맛이 나. 고기에서 우유 맛이 난다고? 고기에서 치즈 맛이 나. 딱 그게 맞는 표현이야. 여러분 너무 맛있네요. 저 돈 많이 벌어갖고 이런 거 많이 먹고 싶어요. 맛 표현을 잘해야지. 방금 거 진짜 존맛탱. 육즙이 팡 터지면서 사르르 하면서 녹았어 지금. 그러면서 씹다 보면 그 겉에 바삭함이 딱 느껴지면서 바삭바삭. 여러분 저 여기 자주 오고 싶은데 광고 좀 많이 받아도 될까요? 서울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3대 한식 파인다이닝을 다 갔어. 근데 기회만 되면은 너도 데리고 가보고 싶어. 근데 세계가 공교롭게도 가격이 다 똑같아. 얼만데? 둘이 가면 50. 추가 메뉴 조금 더 시키면 60 정도. 다음에는 50만원짜리 가게에 가보자입니다. 돈 많이 벌어야겠다. 잘 먹었습니다. 이제 저는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들의 동네를 지나가면서 부자를 꿈꾸고 있습니다. 부자 되게 해주세요. 광고주 연락 주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굉장히 알찼어요. 맛있는 것도 먹고 아이 쇼핑도 하고 저는 이제 씻고 나와서 또 편집을 할 게 있어서 편집을 하다가 잠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